안녕하세요. 장필입니다. 벌써 이제 도착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입니다. 17일, 24일, 아마 뭐 23, 4일 정도에 여기서 떠날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남았네요. 벌써 이제 뭐다 해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 속에서 며칠을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침 뷔페? 이런 것들도 벌써 지겨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어제는 김치랑 볶음 멸치 이게 나와서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거 먹으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지금은 새벽 5시 반 정도 되고요. 오늘은 수영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고, 보니까 어제 하루 계속 이곳에서 뭘 했냐면 하루를 한번 돌아 봅니다. 아침에 골프 연습하는 곳을 갔어요. 골프 연습하는 곳을 가서 그곳에서 바구니를, 골프 공 바구니를 빌려 가지고, 그래서 거기서 골프 연습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공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주워다가 그냥 얼마든지 계속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, 그냥 여기서 정말 골프 연습하다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심지어 클럽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. 클럽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그맣게는 이 리조트 안에 파3 홀로 나인홀이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도시는 분들도 있고,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아마 골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다니면서 많은 액티비티가 뭐 테니스, 탁구, 헬스, 양궁, 배구 있어요. 그래서 어제는 또 테니스를 쳤거든요. 저희 어머니가 테니스를 아주 잘 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에 대한 좀 감각이 있었죠. 중학교, 중고등학교 때 라켓을 잡아보고 테니스 라켓을 잡아보고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제 잡아보니까 잡히는 느낌과 치는 느낌이 괜찮았어요. 그래서 쇼츠에도 올렸는데 테니스도 매력적이구나,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테니스를 치고 나서 뭐 탁구 치고 자전거, 사이클링 있는 거 한번 헬스장에서 해보고 뭐 그렇게 하고 또밥 먹고 걷고 밥 먹고 수영장에서 쉬고 밥 먹고 하루에 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보니까 다른 팀에서는 셔틀을 불러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이 리조트 밖으로 나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한 두세 시간 코스로 갔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좀더 알아본 다음에 이게 좀 안전한지 체크해보고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항상 안전 이런 게 가장 조심스러운 거고, 그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이죠. 좋은 거는 이렇게 나와서 자연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, 이거 정말 새로운 경험이잖아요. 그런 게참 좋은 것 같고요. 이 멋진 곳, 뭐 눈으로, 마음으로 계속 담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. 먹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질리는 것 같은, 혹은 또 과식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, 그래, 과식하지 말아야겠다.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는 그냥 샐러드 위주로 조금만 먹었거든요. 근데 속도 편하고 컨디션도 또 자고 일어나고 했더니 괜찮고 시차 적응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릴렉스하는 휴식, 휴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고 공간이구나. 이 PM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드 투어가 리조트에게 탁 던져주고 자유 시간을 줌으로써 이 속에서 마음껏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말 멋진 여행이다
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정말 이 월드투어라는 게 2024년에는 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고요. 그리고 내년은 푸켓이라고 하더라고요. 훨씬 더 가까운 곳이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멋지게 휴양을 할수 있는 기회라면 또 욕심이 나는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월드투어는 12개월 안에 새로운 라인에 1대 IMM 두번 이상, 두 명의 신규 IMM이 두번 이상 찍어야 되고요. 그리고 VP 이상을 유지하는 게한 네다섯 번이 있어요. 그러니까 EVP 정도가 되면은 VP 조건은 거의 달성되는 것 같고요. 두 팀을, 신규 IMM을 두 분을 이렇게 12개월 안에 하는 게참 그게 또 쉽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자격 달성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재인정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. 재인정하시는 분들은 높은 피네에서 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오전에 저의 토크 아마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만날게요.